그리마슈. 근데 전혀 그런 막 되게 젠틀하고 되게 예민한 남자. 나폴레옹이 노셋 하고 넘어갔잖아 원래. 근데 알치스. 아, 그래요? 응. 근데 그걸 말로 바꿨잖아. 아 얘가 지금 그럼 자, 어머 이게 말이구나. 네, 이걸 물고 있는 거야. 이걸. 그러니까 노셋가 자기 것을 물고 있는 거구나. 네. 어 나는 근데 이게 그래서 유니콘인가. 아. 이게 딱 보면은 부드러운 게 딱딱해진다는 느낌이 딱 들긴 들어요. 어 너무. 이게 되게 사진에서도 많이 나오고. 근데 여기 보면 깃털 이런 것들을 다 붙여놔가지고. 그쵸. 정말 멋있더라고요. 약간 풍선 같기도 하고. 네, 되게 가벼워요. 컬러를 되게 재밌게 쓰는 것 같아요. 뭔가. 아, 얘가 지금 그러면은 노새 머리, 그쵸. 얼굴, 손이. 다리. 네, 이게 그 성기. 아, 우와. 그럼 우선 대표님은 이 작가를 어떻게 찾으신 거예요? 저 연락이 오게 났어요, 저희한테. 아, 이, 근데 이 공간에서 또 하니까 나름 어울리더라고요. 네, 컬러감을 되게 좋아하시고 매번 여기를 되게 자주 오셨는데. 아 실제로? 네, 한국에 올 때마다? 제가 바로? 어쨌든 지금 하고 계신지는 그래도 3년 된 것 같긴 한데 4년인가? 어, 얘는 그럼 뭐예요? 그래서 다이빙하는 사람이. 어! 아 그러네. 다이빙하는 사람이네. 저는 약간 뭔가 비, 그 뭐, 칼? 칼인 줄 알았는데. 네, 사실 어떤 건 명확하게 알려줄 수 그러게. 아 진짜 다이빙 하는 사람 같다. 네. 재밌다. 근데 얘는 이렇게 물가에서처럼 여기 위에는. 어머. 근데 이게 물이 아니잖아. 네, 그쵸, 붙인 그쵸. 거잖아. 네, 다 레진. 근데 얘가 지금 레진이 있어 밑에. 네. 이 밑에는 구슬 네 개로 묶어져 있는데. 근데 이거 좀 이거 잘 쓰나? 잘 쓰더라고요. 와 다이빙. 기본으로 가벼워서. 다이빙 하는 사람이구나. 어머. 생각지도 못했어요. 재밌다. 아, 근데 이게 딱 그런 느낌이에요. 아 이걸 만져보면? 네 만져보면 딱 아~ 깃털을 단단하게 했을 때 이런 느낌이다. 이게 아~ 귀? 아 얘가 그런 뭔가 네. 얘가 꼬리인가? 아닌데 네, 그러긴 정말 두 갠데? 다리 약간 달마시안 같은 건가 보다. 아 근데 아닐 수도 있겠네. 나 얘가 머리 같은데? 그러니까 앞으로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? 그럴 수도 있고 이 머리 같아. 근데 저한테는 이게 머리라고 했던 것 같아요. 머리. 이게 머리라고 했던 것 같아요. 아 진짜요? 네. 재밌어요. 잠깐 옛날 이게 작업 보면은 이게 옛날 작업 봤어요 홈페이지로. 이건 근데 옛날에는 약간 이런 게 아니라 약간 패브릭이었어요. 네. 근데 이게 재료가 뭐예요? 그러니까 털을 위에다가 레진으로 씌운 거예요 다. 그러니까 근데 그럼 이것도 다 그거예요. 뭐냐 털이랑 약간 이 안에는 비어 있고. 네. 그럼 뭔가 뭐, 이 안에 뭐가 있고 만든 다음에 뭘 안에 걸 뺐나? 네, 그렇죠. 그 몰드를 뺀 거죠. 신기하다. 근데 이게 되게 약간 캐스팅 기법으로 하긴 네, 한 건가 맞아요. 보다, 그죠? 근데 자기가 이번에 제일 많이 느꼈던 게 되게, 그러니까 이번 주제가 부드러워졌다가 딱딱해지는 느낌이에요, 전반적으로. 신발 같아, 크록스. 근데 그게 되게 성적인 요소도 있고 자기한테는. 들어왔는데 딱 그렇게 됐대요.
되게 부드러운 사람이었는데 따뜻해졌대요? 엄청 따뜻해졌대요. 어, 반대가 될 줄 알았는데. 되게 먹고 살기 힘들었어. 그래서 그랬나? 근데 레지던시 되게 좋은데 계속 되고 있고. 프랑스로 다시 돌아가시나요? 네, 프랑스 손 갤러리가 프랑스예요. 아, 어 근데 여기 약간 눈이 보이긴 한다. 아 그래요? 응. 뭔가 약간 이렇게 하니까 뭔가 느낌에 저 두 개인가? 응, 눈하고 괜히 코가 보이는 것 같아. 신기하다. 아 그래서 이렇게 목줄을 걸어놨구나. 네, 네. 이게 반짝나 여기서 보면은 이게 남자고 오른쪽이 왼쪽이 여자. 이건 가슴, 성기. 아 그러네. 약간 브랑쿠시 네. 네, 네, 네. 작품 같기도 하다. 근데 얘가 이렇게 서 있으려면 밑에 뭔가 무게 추가 딱 있어야 될 텐데. 아, 얘는 여자. 근데 이번에 근데 성적인 요소가 되게 많아요, 작업 속에. 그렇구나. 저번에는 꽃이라고 한 적도 있고, 사람이라고 한 적도 있고, 근데 사람에 가깝다. 근데 얘는 그러면은 실 중에 어떤 실인 거예요? 펠트? 펠트천인가 보다. 양모 펠트 네. 같이. 신기하다. 그래서 예전에는 더 튀어나온 게 작업했는데, 이번에는 다 이게 미트하게 약간 했다고 하더라고. 컬러도 평소에 쓰던 컬러랑 되게 달라요. 되게 네온 컬러가 많이 원색적인 컬러를 많이 썼었는데 이번엔 조금 바꾸시고 원래 깃털 그 자체의 컬러를 많이 쓰시다가 이런 거 봐도 되게 약간 밑에 층에 그 이상한 요괴 같은 거 있잖아요 조각 네. 그거 너무 재밌어.